자, 이 편에서는 예, 요즘 가을에는 예, 이 나무들이 이 돌을 바치고 있죠. 지금 사람이 다니는 흔적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예, 여기서 헤매고 있잖아. 여기다 설거도 동네에 사람이 좀 지나다 다닌 것 같습니다. 한번 길을 아, 예, 여기 사람이 다니는 흔적이 있네요.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길이 없어서 다시 이 바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사람 다니는 흔적이 없어서. 자, 저 끝으로 길이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가면 아무와 네, 길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여기 와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라 네,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사시는 분의 안내를 받았으면 쉽게 올 수가 있었는데 혼자 와가지고 얘기만 듣고 와서요 길을 잘 못 찾겠습니다. 자, 길을 찾은 다음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자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에, 길을 찾은 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 길 따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길을 못 찾고 이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왔습니다. 아, 따가워 죽겠습니다. 자, 이쪽은 네, 정남쪽 방향입니다. 정남쪽 방향이고요. 저쪽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이 돌 몇천 톤이 될 것 같습니다. 몇천 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요 능선을 경계로 해서 남서쪽과 정남쪽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저 아래쪽으로는 얼마나 뻗어져 있을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물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산은 절반 올라왔을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산이 많이 높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주위로 산들이 명풍처럼 쫙 펼쳐져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바다가 보인다고 하는데 조금 보일 것도 같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 있네요. 아,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갖고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바위바위 하나하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경사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돌들이 여기는 육각을 띈 게 많지 않습니다. 내려오다가 경사가 급해서 많이 부서졌나 봅니다. 자, 여기 아래까지 바위 무덤입니다. 바위 무덤. 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 운봉산입니다. 운봉산.
여기는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바위가 전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상황이 어떤지 알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못하면 넘어지겠습니다. 주인을 잘 살피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22사단 군부대가 있습니다. 예, 요 22사를 치고, 내비에다 치고 오시면, 예, 그 22사 정문 앞에서 우측 방향으로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올라오면, 율곡교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율곡교육관. 예, 그 앞으로 이렇게 이불로. 어우,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뻔했네.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전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다른 쪽 방향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으면, 그리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예, 2편 영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제 건너가면서 영상을 이어서 가운데 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짧아서 이 영상을 가운데 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조심 건너야 됩니다. 발을 잘못하면 접질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치면. 자, 멀리 볼 수가 없고, 바로 앞을 보고, 코앞을 보고 건너가야 됩니다. 아, 여기는 이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경사가 엄청 급하게 돼 있네요,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살살 낮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 생전에, 아니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힘든 직업을 택하게 됐나 봅니다. 아주 예. 난코스입니다. 조심조심 건너가겠습니다. 조심조심. 어이구, 여기 보십시오. 어이구, 돌이 밟았는데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하산이 폭발한 것은 아래서 안내판을 봤는데요. 35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350만 년 전요. 그때는 우리 인류가 막 탄생했을 때,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400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또 요즘은 뭐 700만 년 전에